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에 있어서 시간을 더 벌 방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미 재무부가 디폴트 데드라인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협상이 불발돼서 미국이 디폴트 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맥카시 하원 의장하고 만났죠. 근데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거래는 전혀 없었고요. 서로가 좋은 말만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정치인들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립서비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들 이익을 챙겨야만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역시나 계속 평행선을 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폴트 가능성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올랐어요. 3.76%까지 10년물이 올랐고 2년물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2년물이 4% 아래에 있다가 4.38%까지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P모건 쪽에서는 시장에 좀 불안정성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이제 S&P 글로벌 PMI, 미국 종합 PMI가 이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됐어요. 지금 보면 53 추정했는데 53.4 이렇게 54.5까지 5월달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살아나질 못하고 오히려 침체 국면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모습이 있었고 미국의 이제 주택 관련해가지고 단독주택 판매가 뭐 늘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세히 까놓고 봤더니만 그 전달 3월달 데이터가 기존에 9.6% 증가했다 조수했다 이랬는데 그걸 4%로 하향 조정해버리는 이런 영향이 있으면서 그다지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FOMC 회의록, 의사록 이게 이제 내일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연준 위원들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은행들에 대해 가지고 그 리스크가 이제 끝났다고 평가를 했느냐 아니면 더 남아있느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CME 그룹 쪽에서는 페드워치를 통해 가지고 6월달에 동결시킬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 75%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최근에 연준위원들 엇갈리는 의견을 좀 내놓고 있어요. 이제 파월 총장은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적으로 인상 더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초에 제기됐던 게 6%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이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이제 금리 낮출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이 의사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사라져버린다면은 다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하는 이제 아이셔 20년짜리 채권 ETF가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Y라든가 QQQ는 그런 S&P 500 관련된 그런 ETF들은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이면 FOMC 회의록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이야기 나누고 있을 텐데요.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 현재 수준의 금리에 만족을 하는지 혹은 추가 긴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간밤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을 한 날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이 투기꾼들에게 경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 상승세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엑소모빌이 1.4% 그리고 쉐브론이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쉐브론은 HSBC에서 유가 재상승 가능성으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을 하면서 이 점도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빅테크주들이 이날 대부분 빨간불을 켜면서 1%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차익실현 매물이 대거 출회가 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5% 그리고 1.8%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또 알파벳이 2% 그리고 테슬라는 1.64%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이 브로드컴과 5G 부품 수십억 달러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브로드컴은 약 1%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 옆에 있는
준비디오의 경우에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음에도 8%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증대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에서 이 비밀번호 공유 단속을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2%가량 하락하는 중입니다. 미국 지역은행이죠. 패퀘스트의 경우에는 3주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간밤에 약 7.74% 올랐는데요. 전거래일에도 20%가량 폭등을 했었죠. 26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건설 대출 부문을 매각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헬스케어 중에서는 화이자가 비만 치료제 기대감에 나홀로 상승을 해서 2.3%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 실적이 하루하루 나오고 있는 소비주 쪽을 보면 로우스가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가이던스를 하향하자 1.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폭증했다는 소식에 카지노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시저스는 5.35%,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6.35%, 그리고 윈리조트는 6%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수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제 AI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발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들, 소비 관련된 실적 발표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뭐, BJ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예상에 이제 살짝 좀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은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예상치, 가이던스를 갖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하향 조정하는 모습 보였어요. 근데 이게 홈디포가 이제 이미 이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가이던스 낮춰지면서 주가가 뚝 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가이던스 떨어져도 이미 실적은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딕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됐던 것들을 뭐 순이익이나 EPS나 매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예상했던 것 모두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BJ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이 좀 못 미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좀 신중하게 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역시나 기술주들처럼 이제 수익 실현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차트를 이제 에너지 관련된 ETF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iShares MSCI 글로벌 에너지 프로듀서 ETF라는 이름 되게 깁니다. FILA를 씁니다. 오전장에 1% 이상 상승하면서 ETF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주도권이 장중에 이제 소형주 쪽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유가가 오르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여름철에 이제 차 몰고 다 드라이빙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뉴욕에서 뭐 플로리다까지 막 운전해 가고 이런 적도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시즌을 앞두고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아프가니스탄 이쪽 지역에서 이제 석유시설을 무장세력이 공격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다만 이제 유가가 장중에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그 부분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투기꾼들한테 이제 좀 조심해라 이런 경고 내리면서 거래에 어떤 거품이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 이 FILL 코드 쓰는 이 ETF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저점을 이제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수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래량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은 상승하더라도 금방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올라가더라도 유가 회복이 지금 유가는 바닥권에 다운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 회복이 더딜 경우에는 거래량 늘어나더라도 캔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가가 회복되는 부분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부분 이걸 동시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지만 이 에너지 관련 ETF 투자에서 좀 살아남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나홀로 상승하기도 했던 종목이죠. 화이자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당뇨병 치료제가 좀 삼성
영국에서는 괜찮았다. 이제 체중을 많이 감량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시면 다들 메포민 드시고 계실 거예요. 정확히 메트로포르민 연산염이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 건강보험하고 이제 협약이 돼 있는 메포민만 주구장창 주고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당뇨병 치료제는 여러 가지 종류, 여러 가지 계열의 약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메포민이 부작용이 좀 적다, 이제 상대적으로 적다 이래가지고 많이 쓰고 또 싸기 때문에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화이자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시젠이라는 그 암 치료제 개발하는 이 시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310억 달러 부채를 전부 회수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채권을 발행하면서 43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주식부터 팔고 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희석시키는데, 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채권을 통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한다. 충분히 어떤 재무적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중심이 좀 핵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간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예상되고 있는 EPS 추정치가 사실은 좀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완성됐을 때 이 추정치를 다시 새롭게 바꿔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종목을 4월 18일 날 봤습니다. 그때 40달러 아래에 들어가고 섣불리 들어가다가는 망고생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40달러 아래쪽으로 주가 떨어지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같은 어떤 그런 이슈가 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 이런 이슈도 나왔고, 그리고 주가도 충분히 또 한 10% 선에서 또 밀리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4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다만 기술주 놓친 분들, 좀 장기적으로 들어갈 분들, 안정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38달러,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또 볼 수 있고, 아래쪽에 30달러 선까지만 보시고 무너지면 35달러 선까지만 보시고 무너지면 30달러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시면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화이자였습니다. 4월 18일에도 분석을 해주셨었는데요. 전략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40달러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 48달러 보면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이후로 장기 목표가는 재설정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